패션과 짧부자 담당 뒤늦게 패션 사춘기 찾아와 팬들의 응원과 걱정을 동시에 받는 패션 반항아 찬혁. 아 그래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안 되네요. 시작하기 전에 한 6초 정도만 사운드를 비워도 될까요? 오. 네. 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타이트한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 맞아. 그래, 그래. 전 제 페이스로 갖고 와야 돼. 이런 거 괜찮아. 제가 알기로는 요즘 트렌드는 살짝 이렇게 조금 해도 되는 분위기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야. 여기 동생 없이도 충분히 뭐 내가 보니까 충분하네. 네. 동생하고 나왔던 게 거의 한 5년 전? 네,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 많이 달라진 거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군대도 갔다 오고. 그 군대에서도 그 라스를 엄청 많이 봤는데 놀림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 거기서 너무 제가 이제 창피해하는 모습만 너무 많이 보이고 앞에 나가서 이제 춤도 약간 좀 엉덩이 신축처럼 근데 라스를 다시 한번 나간다면 멋있는 모습? 내가 볼 땐 이것도 되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니요. 힘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맞아. 수연이 없어도 좀 자신감이 생겼다. 이야! 꽤 오랜 시간을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 캐릭터라기보다는 이제 수연이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 그 밝음을? 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이건 내가 아니었는데 네네. 뭔가 제 안에서 좀 답이 내려지고 나서는 모든 게 편해요. 아 그래? 수연이가 있으면 저는 항상 우스운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수연이는 그냥 그거를 아 뭐야? 라고 해버려요. 네네네. 그 기분 아시죠? 알죠. 그 패턴화가 되거든요. 저는 좀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아 그래. 근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이제 깨달았다. 어, 진짜 괜찮다. 네, 완전 내 거야. 맞아. 이게 찬혁이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찬혁 씨 믿고 듣는 음원 최강자 악뮤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악뮤 음악의 틀을 완벽하게 깼다고. 네. 음악의 틀도 깬 거야. 그래도 수연이랑 저만 나오면 되게 그냥 뭐 변해봤자네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콜라보레이션 앨범으로 이선희 선배님 하고 아이유 누나, 자이언티, 잔나비 이제 조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꾼들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 그분들이랑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초월 자유라는 아 좋네 일단 없는 단어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게 그냥 잠깐의 쉼이라던가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근데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자유하는 거 26살에 초월 깨달음을 얻었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악동 뮤지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악뮤로 그러니까. 바꾼 지 좀 됐어요. 맞아요. 꽤 됐죠? 네네. 그 동자가 아이동이라서 저희가 이제는 이제. 이제는 아이가 아니다. 아이가 아니고. 이제 나오는 음악도 되게 뭔가 어른스러운 생각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악뮤. 네. 악뮤가 좀 더 쫀득쫀득하네. 예. 악뮤. 찬혁 씨. 과거 조세호의 풀 소유 패션.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조금 언제나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 패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봤을 때 뭐 갑자기 나는 그때 멋있게 입었는데 굴욕사진 이런 거 싫어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막 그렇게 흑역사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되게 제가 입는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주로 저는 아기 때 입어도 입을 수 있고. 할아버지가 돼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경우에 아니 그 패션 철학이 베네 쪼그리를 70세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 체형을 이제 그렇게 맞춰가야겠다 패션 베네핏 그런 정신으로 가는 겁니까? 이찬혁 하면은 쟤는 80살 돼도 이렇게 입겠다 하는 옷이 입겠다는 거죠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찬혁이 가이게 패피로 급부상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아 근데 저도 그걸 진짜 단어 자체는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오글거리고 어떤 분은 뭐 홍대 패션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저는 홍대를 진짜 싫어해요. 아 홍대 싫어요? 홍대 김성. 네. 권대 좋아해? 약간 그러니까 그 온전히 있잖아.
그 언저리에 상수 되게 많이 다니고 약간 조금 그냥 어두컹컹한 감성 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아직 딱 자리 잡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뭔가 아직 조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는 뭐 참고하는 거 있어요? 전 음악도 많이 몰라요. 패션도 레퍼런스 없다. 네, 그냥 다양한 걸 입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내 캐릭터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롤모델 같은 것도 없고. 좋은데. 요즘 저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스스로 좋아하다 보니까 거울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용도 거울들을 따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피부를 보고 나오면은 바로 앞에 헤어 젤이랑 다 세팅돼 있어요. 거기서 머리를 보는 거죠. 머리 보고 거기서 이제 한 상반신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옷방에 가서 거기 이제 전신 거울이 크게 있어요. 진짜 많이 보네. 저는 신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건 이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그 비친 모습? 그쵸. 그때 어렴풋한 그 실루엣까지 봐야 저는 매출이 가능해요. 이전에는 옷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과의 그 약속과 내가 늦으면 안 된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하루 종일 불편해. 맞아. 오조한 사람들 그치. 신경 쓰여. 맞아.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 근처에 막 옷 사러 가죠.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이젠 그걸 알아버리니까 양해를 구하더라도 완벽한 모습으로 가는 게 나한테는 베스트한 컨디션을 만들고 제가 멋진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이 더 함께 뭔가를 하자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더 근데 난 그럼 궁금한 게 있어. 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 옷을 조금 스킵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킵이요. 받쳐 입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럴 수 있지. 이건 안 입고 이거만 위에만 입고 나가는 맨몸으로요? 그러니까 재킷 그냥 맨몸으로 그런 있잖아. 그게 낫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저라면 둘 중 하나겠다. 아, 됐지. 그래. 찬현보다 맨몸이 낫다. 찬현, 나 이걸 물어본 거야. 세련된 예비역 찬현. 전역 후에 선 넘은 스타일로 화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았죠.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1년 반 이상 동안 제가 이제 깎아머리였는데 갓 전역을 했을 때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그 목표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발로 기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심심하고 힘들었던 거죠. 선 넘은 스타일 한번 봅시다. 네, 뭐죠? 자, 헤어. 이렇게 했구나. 헤어. 잘 어울린다. 근데 이쁘게 잘했어요. 나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 네, 그게 이제 최종 스타일. 이거 좋다. 약간 류준달 씨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조금 살짝 과하긴 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안 해봤으면 그때는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또 의상도 네, 의상도 지금 네, 옛날 우리가 알던 악뮤의 그 찬영분이 아니에요. 전혀 이후에요? 이거 좋네, 이거 굉장히 과감한 시도도 되게 진짜. 근데 예뻐. 되게 모델스러워요. 요거 약간 그래. 중간에 있는 옷이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이걸 보신데? 그것도 빈티지 옷이에요. 근데 과감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키도 좀 작고 왜소한 남성이 구별되지 않은 옷들을 입으면 더 장점으로 오히려 맞아, 이제 맞아. 조금 여성복들을 좀 즐겨 입는 편이고 네, 저것도 다 여성복. 여자 거예요? 이거? 맞은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거의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때부터 시작했구나. 근데 가기 전이었거든요. 왜 저래? 약간 이랬을 것 같아. 이때부터 이제 뭐 팬들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되고 YG 좀 관리 좀 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회사에서 뭐 몇 번 주의도 받았는데. 아 그래요? 뭐라고 주의? 너무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너무 이렇게 격차가 생기면 그렇지. 좀 팬들이 보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 전에는 사실 노래 뭐 라면인 건가 뭐 이런 거 그랬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때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기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뭐 좀 완성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요? 찬영, 요즘 같은 소속사 선배 GD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GD 원. 네. 그러니까 그 GD의 길. 그래? 이 얘기 하려고 빙빙 돌아왔습니다. 많은 길을 갔다. 너무 오랫동안. GD의 길을 간다. 네.
너무 즐겼어요. 아, 당시에 경무대는 그 당시 이제 해프닝이라는 노래로 이제 컴백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찌 보면 살짝 퇴폐미가 살짝 악뮤치고는 악뮤치고는 좀 묻어나오는 이제 작가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한번 부르자. 200% 기블러브 있잖아. 이렇게 했어요. 전 감정선이 너무 달라서 둘이 안 묻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거에 맞게 편곡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프닝 바이브로 그 무대를 꾸며봤어요. 아, 그리고 너무 태페미가 좀 들어가 있는. 아 이게 자유다. 이게 지금의 나다. 아주 그냥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이런 반응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평생 살아갈 거면 언제 한 번은 빵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터닝 포인트가 네, 필요했었구나. 필요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전부터 그거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터짐이 필요했던 것뿐이지. 그럼 혹시 GD 마주친 적은 있어요? 제가 YG에 이제 10년 가까이 있는 동안 3번 정도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이한테 영향받은 거 아닌데 이제 저런 제스처를 연관시켜서 봐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걸 다 하셨다 보니까. 네, 수연양 영향도 있네요. 수연양이 너무 맞아요. 그냥 그래도 이게 딜레마예요. 진짜 딜레마인 게 수연이는 굉장히 그러니까 절제하고 네. 좀 살랑살랑한 스타일인데 저는 허락만 해준다면 무대 위에 드러눕고 싶어요. 정말 나의 자유로운 네.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드러누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야, 동생이? 그게 아니라 저 옆에서 저 정도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드러누우면 이제 뭐 이제 너무 다른 이거 무대를 같이 하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연이가 어느 정도로 받아줘야 되는데 수연이가 그렇다고 저처럼 막 저렇게 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옛날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처럼 하는 게 무대를 진심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연이한테 야, 너 무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아쉽다, 나는. 나는 너가 더 아쉬워. 더 나랑 좀 춤도 추고 그랬으면 좋겠다. 무대에서 노래를 맞춰달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맞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수연이는 아니야, 그건 내 캐릭터가 아니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난 거예요. 너 그거 아마추어 정신이야. 그거 프로답지 못해 라고 했는데 근데 싸웠어요. 걔도 나름대로 초월 자유로 본인의 말에 걔도 즐기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화가 나서 그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연이가 좀 착했던 게 이제 조심스럽게 와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 맞춰주려고 네. 그래서 내가 바로 신나할 수 없으니까 따라와봐.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가 이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가 이쪽으로 가. 자, 하나, 둘, 셋. 이걸 맞췄어요. 서로 그런 접점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무대에서 누울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그럼 하실 그게 겁니까? 진짜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 눕고 싶으면 눕고. 성실남매 그룹 악뮤는 여러 앙케이트에서 지금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불화설 안 나면 이상한 그룹 1위. 아, 남매. 서로 싫어하는 게 당연한 그룹 1위. 그렇지. 해체해도 집에서 만나는 그룹 1위. 그거 말고 다른 1위도 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했는데 오히려 불화설 끊기면 팬들이 불안해한다고요. 그런 게 있죠. 살짝 그러니까 당연히 남매니까 싸우는 게 친한 거다. 그럼. 근데, 남매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제가 수연이를 이제 SNS로 언팔을 했는데 그게 크게 기사가 났어요. 진짜 언팔했어? 나도 본 거 같아. 근데 왜 언팔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관련 인테리어 계정 그리고 옷 그리고 음악 이렇게 딱 있는데 근데 여기 다 이제 약간 제 취향이에요. 아하. 근데 그 프로필 사진이라 그러잖아요. 엄청 블링블링해요. 절대 여기 어우러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언팔을 했고 그러면 수현 씨만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송에 나와서 풀어냈어요. 나도 언팔을 할 거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언팔을 했는데 재밌겠구나.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팔로우를 저를 했더라고요. 뭐 재밌는 게 있었나 근데 본데. 그럼 유난히 팬들을 걱정시켰던 SNS 게시물은 또 뭐예요? 언팔한 거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는 게 제가 수윤한테 그 애정 표현을 한 게시물이 있어요. 뭐라고? 사랑하는 수윤이와 진짜? 뭐 헷갈리는 거죠 팬들이.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언팔을 해놓고서 아니 사랑... 분명히 얼마 전까지 언팔했던 사람이 왜 지금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지? 뭐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사가 엄청 나고 제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아니 건데 아니, 저는 되게 친하긴 친해요. 아 힙한 춤선으로 또 유명한 찬혁입니다. 요새도 춤 많이 추나요? 아, 춤 많이 추잖아. 아, 네, 잘 춰. 아 춤을 끊었어? 관뒀어요. 아 진짜? 아, 왜? 그 이제 군대 가기 전과 후로 모든 게 나뉘는데 아, 그때까지는 이제 춤을 잘 추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아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춤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췄는데 네. 락으로 좀 빠져들면서 춤이 필대로 춰야지 멋있는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고 좀 색깔이 좀 바뀌었죠. 어찌 보면은 좀 덩실덩실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뭐 노래 자체가 락이 약간 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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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뭐 이러면 아 그렇게 그냥 뭐 이 정도 느낌이 제일 그래. 마음도 편하고 즐겁더라고요. 마이클 잭슨도 초창기 보면 그냥 막 그냥 이런 나오는 춤이잖아. 되게 멋있는 사람이 진짜 춤 잘 추는 사람. 맞아요. 찬혁 씨도 그 악뮤 노래가 그 어린 시절에 좀 자존적 내용의 곡들이 많잖아요. 이번 앨범에도 좀 그런. 어렸을 적 기억을 곡으로 옮기는 거를 되게 즐기는데 뭐 이전 노래 같은 경우는 다이너소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이너소어. 그거 라면인 건가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제가 라면 먹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이번 앨범에 그 맞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맞짱? 맞짱? 그 5학년 때 일이에요. 그 나이 또래 애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맞짱 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네, 저랑 그 친구랑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엄청 맞고 저는 한 번도 때리지 못했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터덜터덜 골목길 지나서 이제 집까지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왔는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하면서 엄마는 친한 친구랑 싸웠어요 이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제 손을 잡고 가서 앉혀놓고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 당시에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됐고 어렴풋이 기억으로 이제 사라질 것 같았지만 엄마는 2년에 한 번씩 그거를 계속 말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상기시켜줬어. 작품을 만드는 얘기야. 그게 전혀 노래가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영감은 항상 그렇잖아요.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노래에 담겼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런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시나요? 신곡 무대를 라스에서 최초 공개한다고 합니다. 악뮤의 맞짱 들으면서 맞짱!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Then Saddle, make it. Saddle, Paco, Ship Down. Boden Saddle, Gua. Chuan Chingu, Gatu, Go, Ship Down. Oh, Hang Yong, Go, Man. A Jesu, Up, Dun, Chong, Matjang, Ro. Oh, my, Yasuk, Sangam, Sago. 아들 왜 맞기만 하고 때리지 못했어 엄마 난 친한 친구와 싸운 게 너무 슬펐어 입에 멍들고 반에서 구경 온 것보다 오후 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찬혁! 재밌다! 네.